현재 박수 오피스 1위 뮤수가 7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호화 캐스팅으로 상영 전부터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군천이라는 해안도시의 춘자역에 김혜수와 진숙역에 염정아가 해녀로 나옵니다.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오면서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장 때문에 전복 등 해산물이 다 죽는 상황에 나타난 브로커 삼촌. 여기서 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건 다 똑같은데. 밀수품 건져 올리는 걸 제안하는 김혜수, 진숙 아버지가 선장이고 해녀들의 리더인 진숙도 동의합니다. 1970년대를 다룬 영화로 밀수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때였습니다. 밀수의 또 하나의 흥행 요소는 음악 감독을 맡은 장기하가 1970년대 음악을 영화에 잘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70년대의 주옥 같은 음악들이 중장년층에 크게 어필할 걸로 보여집니다. 주연 외에도 김종수와 나이 어린 다방 마담으로 나온 고민씨, 박정민의 연기도 최고였습니다. 장도리 역의 박정민은 뱃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10kg를 찌웠다고 하죠. 그에 비해 김혜수와 염정아가 극중 맡은 해녀 역이 외모적으로 디테일과 현실감이 없다는 비평도 있습니다. 김혜수는 영화 도둑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물에 잠기는 장면에서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밀수왕 권상사는 피도 눈물도 없이 조춘자를 압박하며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분량이 적지만 임팩트 커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권상사 역의 조인성. 범죄 장르의 영화로 액션에 강한 유승환 감독이 올드보이를 재현해낸 액션씬과 해녀 액션씬 등 자기만의 특기도 살려낸 영화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개인의 개성과 대중성의 접점을 잘 찾은 영화 밀수의 손익분기점은 관객수 334만 명입니다. 일단 시작은 좋기 때문에 흥행 성적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부터 블록버스터급 한국 영화 더 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줄줄이 개봉 예정이라 새 영화의 대결이 흥미진진합니다.